수성궁은 안평대군의 옛집으로 장안성 서쪽으로 인왕산 아래에 있는지라. 수성궁 여기가 공간적 배경이죠. 산천이 수려하고 용이 서리고 범이 일어나 앉을 듯한 형상이었다. 명당이란 얘기지. 안평대군 실존 인물이에요. 이조 세종의 셋째 아들이라서 실존 인물이에요. 사직 인왕산 남쪽에 있고 경복궁은 그 동쪽에 있었다. 공간적 배경. 인왕산의 산맥이 굽이쳐 내려오다 수성궁에 이르러서는 높은 봉우리를 이루고 험준하지는 않지만 올라가 내려다보면 안이 배는 곳이 없는지라 탁 트여 있어. 사면으로 통한 길과 저잣거리며 천문만호 온갖 수많은 집이 밀밀층층 빽빽하게 밀밀층층 아주 빽빽하게 바둑판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아서 거짓말 집이 많아도 하늘의 별만큼 많을 수는 없어 과장 역력히 분명히 헤아릴 수 없고 번화장려함이 이루 형용치 못할 것이오 거리가 화려해 동쪽을 바라보면 궁궐이 아득하여 구름 사이에 은은히 비치고 상서 예사롭지 않은 구름과 맑은 안개가 항상 둘러싸여 있어 신비로운 배경. 아침 저녁으로 고운 자태를 자랑하니 진실로 절승의 경지였다. 그 주변의 경치가 완전 최고. 당대의 주도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몸소 노래하는 기녀들과 피리 부는 아이들을 동반하고 가서 놀았으며 술 먹고 놀아 취흥을 즐긴다. 시인과 묵객, 글씨 쓰거나 그림 그리는 사람은 삼춘 화류시와 봄날 꽃 피고 버드나무 필 때, 구추, 9월 가을 단풍절에 그 위에 올라 음풍영월 바람을 노래하고 달을 어디가 있어? 경영한다. 그러니까 바람과 달을 즐긴다. 경치를 완상하느라 천천히 즐기느라 돌아가기를 잊으니 산천의 아름다움과 경치의 좋음은 무릉도원 신선세계 이상향 진함이 있더라. 무릉도원 이상이다. 그만큼 경치가 멋지다. 수성군이 아니라 궁 아닐까? 네. 수성궁을 소개하고요. 인왕산 아래에 있는 안평대군 옛집 산천이 아름답고 경치가 좋아 무릉도원과 비교할 만한 곳. 여기까지는 그냥 크게 따지면 배경을 묘사해서 소개해 줍니다. 무릉도원의 진함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글쓴이의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있다. 이때 남문 밖에 옥녀봉 아래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으니 이제 배경 소개해 줬으니까 인물 소개하네. 청파의 선비 유영이라. 그의 나이 20여 세에 풍채가 준하하고 학문이 높대. 인물에 대한 직접 지시. 가세가 빈곤하여 의식이 이을 길이 없더라. 먹고 옷 입는 게 힘들어. 울적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곳 어디 수성궁의 경계. 경치가 좋음을 익히 들었으며 한번 구경코자 했지만 의복이 남루하고 얼굴빛이 매몰하여 남의 웃음을 받는지라 머뭇거리다가 가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거기 경치 좋다는데 소문만 듣고 가고 싶었지만 옷이 너무 별로라서 못 가. 외출복이 없어. 만년신축 1901년 춘삼월 보름에 이 정도면 구체적인 시간이지. 탁주 한 병을 샀으나 몸종도 없고 친근한 법도 없는지라. 몸소 술병을 차고 홀로 국문으로 들어가 보니 구경 온 사람이 서로 돌아보고 손가락질하며 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왜? 옷차림이 초라했기 때문에. 옷차림이 초라했기 때문에. 의복이 남루하고 얼굴빛이 매몰하여서.
유생은 하도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다가 후원으로 들어갔다. 높은 데 올라가서 사방을 보니 임진왜란을 갓 겪은지라. 오, 실제 사건. 실제 사건. 역사적 배경. 장안과 궁궐과 성 안에 화려했던 집들은 뭐래요? 아무 흔적도 없이 공허할 뿐이었다. 라면서 사람도 죽으면 다 끝이구나. 인생 무상 느끼는 거지. 부서진 담과 깨어진 기와 묻혀진 우물도 흙덩이가 된 섬돌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열거. 풀과 나무만 우거져 있으며 오직 동문 두어 칸만이 우뚝 홀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유생은 못과 바위가 있는 그윽하고도 깊숙한 서원으로 들어가서 주인 없는 다 허물어져 가는 궁궐 구경하는 거 있는 거지. 온갖 풀이 어그러져 그림자가 밝은 못에 떨어져 있고 땅 위에 가득히 떨어져 있는 꽃잎은 사람의 발길이 이르지 아니하며 바람이 불 때마다 향기가 코를 찔렀다. 사람만 없어. 유생은 바위 위에 앉아 소동파가 지은 식구를 읊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봄은 거의 지나갔고, 봄, 좋은 계절. 지천으로 널린 낙화, 떨어진 꽃은 쓰는 이, 청소하는 이가 없네. 라면서, 어떻게 사람이 없어요? 라면서 인생 무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차고 있던 술병을 불어서 다 마시고 취하여 바윗가에 돌을 삼아 누웠더니 잠시 후 술에 깨어 얼굴을 들어 살펴보니 유객은 다 흩어지고 없었다. 다만 동산에는 달이 떠 있고 연기는 버들가지를 포근히 감쌌으며 바늘은 꽃잎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때? 자, 여기 봐. 누워 있어. 술이 깨어 얼굴이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유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고요. 홀로 서원에 찾아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났고 이제 다른 세상인 거지. 누구 만날 거야? 운영이하고 김진사 이제 만나러 가는 거지. 에이, 유영이 주인공인 것처럼 했었는데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죠? 그때 한가닥 부드러운 말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이상하게 여겨서 가봤더니 한 소년이 절세 미인과 마주 앉아 있다가 유영이 오는 것을 보고 흔연히 일어나 맞이했다. 유영과 누구? 소년과 절세 미인의 만남. 유영은 그 소년을 보고 묻기를 수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지. 상대를 높이는 표현. 수, 빼어날 수, 재줄 재. 낮을 택하지 않고 밤을 택해서 놀고 있느뇨. 바로 여기에서 아, 이거 산 사람이 아니구나를 암시해 주는 거지. 밤에 놀러 다니는 거니까. 소녀는 생긋이 웃으며 대답을 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경계약구란. 처음 만났어도 친함이 친구와 같다라는 말이 우리를 두고 한 말이지요. 소년이 누구에게? 유영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처음 만났지만 어떻게 너무 친했었던 사이인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세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미인이 나지막한 소리로 부르니 차환, 시중 등은 계집종 두 명이 숲속에서 나왔다. 미인은 그 아이를 보고 말하기를 오늘 저녁 우연히 고인을 만났고 어머 고인 무슨 말이야? 죽은 사람을 만났대? 또한 기양, 약속하지 않은 반가운 손님을 만났으니 오늘 밤은 헛되이 넘길 수가 없겠구나. 오늘 기약하지 않았던 반가운 손님 누구 얘기하는 거야? 유영이 이야기하는 거지. 네가 가서 주찬, 술과 안주를 준비하고 아울러 붓과 벼루도 가져오라. 붓과 벼루도 가져오라. 글쓰기 하겠다 이건 거지.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렇게 티가 나는 거지. 두 차환이 명령을 받고 갔다가 잠시 후에 돌아오는데 빠르기가 새가 나는 것과 같더라. 어때? 비현실적이지. 그러니까 이 소년과 절세미 저거 산 사람 아니겠구나 암시해 주네. 차환이 가져온 유리로 만든 술병과 술잔 그리고 자하주 신선이 마시는 술 이미 비현실적이야.
진기한 안주는 모두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더라. 비현실적이죠. 아, 유영이가 만난 두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비범한 사람이구나. 술이 삼순배 돌자 미인이 술을 권하여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이러하더라. 깊고 깊은 궁, 수성궁이죠. 고은님을 여의었으나 김진사 이야기하는 거겠네. 하늘의 인연이 미진하여 볼 길이 전혀 없네. 아, 우리 둘이 이별했어요. 그래서 슬프죠. 꽃피는 봄날이면 몇 번이나 울었었던가, 그리움. 밤마다 상봉은 꿈이었지 현실이 아니어라. 꿈에서만 만나 안타까워. 지난 일이 허물어져 티끌이 되어도, 무슨 말이야?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지금 부질없이 눈물로 수건을 적시게 하는구나. 여전히 이별로 인한 슬픔. 진짜 별거 없죠? 노래를 마치고 나서 한숨을 쉬며 흐느껴 우니 구슬 같은 눈물이 얼굴을 덮었다. 유영이 이상하게 여겨 절을 하고 묻기를 왜, 이거 보통 사람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비록 양가의 집에서 태어난 몸은 아니나, 우리 집 가난하지만, 나 금수저 아니지만, 일찍부터 학업을 닦아 조금 글을 압니다. 그 가사를 들으니 격초가 맑고 뛰어나시다 시상이 슬프니 매우 괴이하구려. 이 시에 대한 유영의 주관적 평가. 오늘 밤은 달빛이 낮과 같고 밝아 밤이 맑은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 이 좋은 밤을 즐길 만한데 서로 마주대하여 슬피 울음은 어인 일이오. 왜 울고 계신가요? 술잔을 더함에 따라 정의, 우리의 정이 깊어져도 서로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회포도 펴지 못하니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소. 유영이 먼저 성명을 말하고 강요했다. 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밑에 빈칸 채우는 거는 이따가 한 방에 다 채운 거볼 거예요. 이에 소년이 대답하기를 성명을 말하지 아니함은 어떠한 뜻이 있어서 그러온데 이름 밝히지 않은 거 사연이 있습니다. 당신이 구태여 알고자 한다면 가르쳐 드리는 것이 어렵고 어려우리까마는 어렵대 안 어렵대 어렵지 않단 얘기지. 그러나 말을 하자면 장황합니다. 우리 사연이 엄청 많아요. 근심 띄운 얼굴을 하며 한참 있다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소개하죠. 나의 성은 김이라 하며 나이 10세에 시문을 잘하여 학당에 유명했고 14세에 진사 제2과에 오르니 일시에 모든 사람이 김진사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어. 제가 어린 기상으로 마음이 호기로운 기상을 능히 억누르지 못하고 여인으로 인해 부모의 유체를 받들고 마침내 불효의 자식이 되고 말았으니 어린 나이에 엄청 출세해서 조금 설치고 다녔지. 여인 때문에 불효의 자식이 되었다. 여인 때문에 죽는 몸이 되었다. 부모보다 먼저. 천지간에 한 죄인의 이름, 여기에서의 죄인은 뭐예요? 부모에게 부모보다 먼저 죽은 불효를 저질렀다는 거지. 이름을 억지로 말해서 무엇하오리까 이름을 알려주는 거에 대한 어떻게 완곡한 거절. 천하의 죄인이라 이름 아실 거 없습니다. 저 여인의 이름은 운영이요. 양아치인데 여자 이름은 알려주고. 저 여인의 이름은 하나는 녹주고 하나는 송옥이라 하는데 다 옛날에 안평대군의 궁인이었습니다. 이 말이 어때? 자, 안평대군 누구 아들이었어? 세종 아들이었어? 근데 지금 시간적 배경은 언제야? 임진왜란 이후야. 그러니까 얘네들 산 사람 아니야? 여기서 밝혀지는 거지.
말을 했다가 다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옵니다. 안평대군의 성씨의 일이며 진사가 상심하는 까닭을 자세히 들을 수가 있겠소. 너 이름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저 여인들 이름 이야기했으면 말을 한 건데 말 끝까지 다 해줘. 얘기 끝까지 다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라고? 너희의 사연을 말해달라. 사연을 말해달라. 부탁하고 있죠. 진사는 운영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성상이 여러 번 바뀌고 나라의 임금님이 여러 번 바뀌고 일월이 오래되었으니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세월이 많이 흐름. 그때의 일 어떻게 둘 운영과 둘 사이의 사연. 그대는 능히 기억하고 있소. 마음속 쌓여 있는 원한을 어느 날인들 잊으리일까? 둘 사이의 이야기는 비극이네. 제가 얘기해 볼 것이니 남구는 옆에 있다가 빠지는 게 있거든 덧붙여 주시죠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더라.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거니 앞으로 누가 서술자가 운영이가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겠지. 됐을까요? 세종대왕의 왕자 8대군 중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이 가장 영특했죠. 영특했죠. 직접 제시. 세종대왕 안평대군 실존인물.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지. 그래서 주상이 매우 사랑하시고 무수한 전민과 재화를 상사하시니 여러 대군 중 가장 나았습니다. 나이 30, 13세에 사궁에 나와서 거처하시니 따로 자기 궁궐이 있어. 그게 수성궁이야. 그것이 수성궁이었습니다. 대구는 학업에 힘써 일하고 낮에는 독서하고 밤에는 시 쓰고 글씨 쓰며 한 시간도 허송치 않았더니 엄청 열심히 학문 수양했습니다. 당대의 문인 제사들이 다 수성궁 문 앞에 모여 그 장단을 비교하고 새벽다기 울어도 밤새도록 시 쓰는 거 그치지 않고 담론을 하지만 필구 대구는 더욱 필법에 능하여 일국의 이름이 났죠. 문종대왕이 아직 세자로 계실 적에 매양 집현전 여러 학사와 함께 안평대군의 필법을 논평하시기를 태정태세 문단세. 우리 아우가 누구? 안평이가 안평대군이 중국에서 났다면 왕이 지에게는 미치지 못했겠지만 어디 조맹부에 뒤지겠는가? 왕이 지 1등, 안평대군 2등, 조맹부 3등. 뭐 그냥 그 정도인 거지. 이렇게 둘다 글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자매 안 돼. 칭찬하시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대군이 저희를 보고 말씀하시길 천하의 모든 제사, 재주 많은 선비들은 반드시 안정한 곳에 나아가서 갈고 닦은 후에야 이루어지는 법이다. 안정한 곳에 나아가 갈고 닦아야 재주 많은 선비가 될 수가 있다. 도성 문 밖은 산천이 고요하고 인가에서 떨어져 있으니 거기에서 업을 닦으면 대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으로 대성하고 싶어서 깨끗한 환경을 찾아갔다. 그게 수성궁. 하시고 그 위에다 정사 연화문 칸을 짓고 당명을 비해당이라고 했으며 그 옆에다 단을 구축하고 맹사단이라고 했고 다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화당, 맹시단 이름은 전부 다 의를 생각하고 지은 이름이다. 의를 생각하고 지은 이름. 그때의 문장과 거필들이 단상에 다 모이니 문장에는 성삼문이 으뜸이고 필법은 최흥효가 으뜸이었지만 대군의 재주에는 미치지는 못했다. 성삼문이 최흥효 둘다 2등, 대군 1등.
둘이 비교하자면 조선 안에서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비교가 불가해. 다음 페이지. 하루는 대군이 취함을 타서 궁녀보고 말씀을 하시기를 하늘이 재주를 내림에 있어서 남자에겐 풍부하게 하고 여자에겐 재주를 내림에 있어서 적게 하였으랴. 세상에 이 시절에 이미 남녀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어. 하늘이라고 여자한테 재주 조금 준거 아니야. 여기 요만큼 서리법. 지금 세상에 문장으로 자처, 자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능이 다 상대할 수가 없고 아직 특출한 사람이 없으니 너희들도 또한 힘써 공부하라 하시고 여기에서의 너희들 누구예요? 궁녀예요. 궁녀. 여자한테도 글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면 안 돼. 대군께서는 궁녀 중에 나이가 어리고 얼굴이 아름다운 10명을 골라서 소학원의 중용 대학맹자 시경 통감 송서를 차례대로 가르쳐 5년 내에 모두 대성했습니다. 이 10명이 전부 다 공부 열심히 잘했네. 대군께서는 집에 들면 저희들에게 눈앞에서 시를 짓게 해서 시의 우열을 정하여 가작자, 빼어날까, 아름다울까, 아름다운 시를 만든 사람에게는 상을 주어 권장했습니다. 시 써서 배틀을 하고 1등한테 상 줬대. 이에 탁월한 기상이 대군에게 미치지 못하나 음유리 청아함과 필법의 완숙함은 당나라 시인의 울타리를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됐습니다. 당나라 시인의 울타리를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이 10명 모두 시 쓰기로 대성했습니다. 그 10사람의 이름이 쭉쭉쭉쭉쭉쭉 그 운영이 바로 접니다. 아, 저 안평대군의 궁에 살던 궁녀예요. 대군은 10명의 시녀를 심히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겼지만 국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말도 절대로 금하였습니다. 금기. 김진사와 운영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거겠죠? 너 궁녀 10명 여기 안에서 시만 쓰는 거야? 연애 같은 거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 장애물인데 어떤 장애물이냐? 사랑하고 싶어요라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장애물이지. 선비들과 술을 나눌 때가 많았지만 간혹 있어도 시녀들은 가까이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눈 맞을까 봐. 시녀로서 한 번이라도 궁문을 나가는 일이 있으면 그 죄를 죽음을 당할 것이며 아주 엄격해. 또 외부 사람 중 궁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죄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운영이하고 김진사 서로 사랑한 거 목숨 걸고 사랑한 거야. 오늘은 하루는 대군이 저희를 불러 말하기를 오늘은 문사 아무개와 술을 마셨는데 그때의 상스러운 파란 연기가 궁중의 나뭇가지로부터 일어나 궁성을 싸고 산봉우리로 스르르 나섰다. 내가 먼저 오원 일절 한시를 짓고 손님들을 짓게 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즉 그것을 시제로 하여 너희들의 사의, 너희들의 개별적인 뜻을 또는 연령대로 글을 지어 올라라. 오늘 선비 하나 만나서 술 한잔 마시면서 시 썼는데 겁나 별로더라고. 자, 똑같은 주제를 줄 테니까 니들이 한번 시 써봐. 그때 엄청 다들 잘 써. 그래서 크, 만족하는 거지. 그리고서 이제 평가해 줄 거예요. 대군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우열을 말하지 않았으나 다시 해석해 보니 자라내시는 심원한 곳이 있으나 굿. 무의식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고 춤추게 한다. 그리고 나머지 글도 아름답게 되었으나 심원한 곳이 있지만 감탄하게 하고 춤추게 한다. 굿. 나머지 글도 아름답게 되었으나 굿.
홀로 운영의 시는 한탄스러우며 슬프니 누구를 사랑하는 듯이 표현되어 있다. 어이, 운영이 네가 지은 시 이거 연애하는 시인데. 그리워하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일은 마땅히 힐문할 것이대. 어떻게 혼내줄 거야? 그 재주를 보아 그대로 둔다. 너 어떤 놈 분명히 남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잘 써서 용서해 준다.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즉시 뜰에 내려 울면서 고했습니다. 시를 지을 땐 우연히 나온 것이고 결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주군의 의혹을 받으니 첩은 만번 죽어도 오히려 애석할 게 없습니다. 라면서 저 이렇게 의심할 거면 죽이세요. 대군은 저를 불러 자리에 앉으라 한후 시는 성정 마음에서 나와 억지로 숨기는지 못하는 것이다. 너는 다시 말하지 말라. 너 되게 결백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너 확실히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가 있어. 대군이 저를 불러 올려 자리에 앉으라 한 후에 어허허. 비단 열피를 10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군은 제게 마음 있는 풍정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으셨으나 궁녀들은 모두 대군이 제게 마음을 두신 모양이라고 풍설이 잦아 있습니다. 운영이 너한테 막 특별히 뭐 이렇게 코멘트 해주는 거 보니까 대군이 너한테 조금 각별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오늘 기집애 부럽다. 뭐 이런 얘기 했었겠지. 어쩌고 저쩌고 패스. 다음. 우리 요거 하나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할 거예요. 그만 자. 이튿날 문 밖에서 요란한 술의 소리가 들리니 문지기가 달려와 알렸습니다. 많은 손님이 오십니다. 대구는 동각을 청소하게 하고 들어와 맞으니 모두 누구 불렀어? 문인 제사들. 글잘 쓰는 사람들. 글재주 있는 사람들만 불렀어. 왜? 시 쓰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 그랬잖아. 자리를 청하고 대구는 저희들이 지은 부연시를 내보이니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시, 궁녀들이 지은 시를 보여줬어. 깜짝 놀래. 뜻밖에도 오늘 성하던 당 시절의 시를 보니 당나라 때가 최고의 문화적 전성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절에 쓰여진 시보다 훨씬 잘쓴것 같대. 우리들이 비견할 바는 못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글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대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궁녀들도 이 정도는 써 자랑하는 거야. 무엇이 그런가요? 하인이 우연히 길에서 주워와 어떤 사람 작품인지 알수 없으나 여염집 제사의 손에서 나온 듯하오.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 쓴것 같은데 그냥 길거리에서 주워온 거야. 좀 놀리는 거지. 조금 후에 성산문이 말했습니다. 제주는 다른 시대에 빌린 것이 아닙니다. 고려에서부터 지금까지 600여 년간 시로 우리나라의 이름을 떨친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니 품격이 청진하고 생각이 초월돼서 속세의 태도가 없으니 반드시 깊은 궁 안의 사람이 속인 세상 평범한 사람과 만나지 않고 다만 고인 옛날 사람들의 시를 읊고 반낮으로 소리내어 읊으며 스스로 그 정서를 체득한 겁니다. 이거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만난 그 사람이 쓴거 아니야. 어디 궁궐 같은데 짱 박혀서 옛날 책만 읽은 사람이 쓴 거야. 성산문이도 대단하지 않아? 글만 보고서 그렇게 평가하는 건데? 그 뜻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요만큼까지 성산문의 시에 대한 평가. 그 뜻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바람을 쐬며 홀로 슬퍼한다라는 구절에는 님을 그리워한다는 뜻이 있다. 외로운 황죽은 홀로 푸른 빛을 가졌다라는 구절은 정절을 지키려는 뜻이 있다. 바람이 불어 안정되지 못한다라는 구절은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
그리운 그윽한 그리움이 초나라 임금을 향한다라는 구절에는 대군을 향한 정성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안평대군 대군 너를 엄청 흠모하고 모시는 사람이 쓴것 같은데. 연잎에는 구슬과 같은 이슬이 머문다. 서악과 압신에라는 구절은 천상이 신선이 아니면 이 같은 형용을 얻지 못합니다. 요만큼까지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만큼은 시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근거로 시의 내용을 평가하는 거지. 비평문을 쓰는 거야. 비평문을 쓰는 거죠. 써야지. 격조에는 고하가 있지만 훌륭한 솜씨와 기상을 보면 모두 같습니다. 반드시 10명의 선인을 두고 양성한 것이니 숨기지 말고 한번 보여주시죠. 궁녀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못해. 대군은 내심으로 탄복하면서도 뭘 탄복했을까? 와, 성산문 이 새끼 눈치 겁나 빠르네. 겉으로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근보가 시감이 있다고 하는가? 야, 누가 성산문이 보고 시잘 평가한다 그랬어? 내궁 안에 어찌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의혹함이 심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야, 그런 쓸데없는 의심하지 마. 라면서 시치미 떼고 있지. 이때 저희 10명은 창틈으로 몰래 엿들었는데 성산문의 그 시감, 탄복하지. 성산문의 시감에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자라니 지성으로 저에게 묻기를 이저 누구였었지? 운영이었었지. 아, 맞아, 맞아, 맞아. 꿈속에서 만났었던 운영이가 서술자였지. 여자로 태어나서 시집 가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야. 인간의 본성이지. 네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너의 안색이 날로 수척해감으로 안타깝게 여겨 지성으로 물으니 조금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라. 야, 운영이, 너 마음 주고 있는 남자 있지? 너 그것 때문에 빼짝빼짝 마르고 있잖아. 걱정돼서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봐. 걱정해주고 있죠. 저는 일어나 살해하여 궁인이 하도 많아 누가 엿들을까 두려워 말은 못하겠지만. 네가 지극한 우정으로 묻는데 어머 어찌 숨길 수 있겠니?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가 있어. 하고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난 가을 국화꽃이 피기 시작하고 단풍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갑자기 옛날 이야기하고 있죠? 회상. 물론 전부 다 회상이지만 대군이 7원 4원 십수를 쓰고 계시는데 하루는 동자가 들어와 고하기를 나이 어린 선비가 김진사라 자청하며 대군을 뵙겠다고 합니다. 대군은 기뻐하면서 김진사가 왔구나 하고 맞아들이게 한즉 초대했었네. 김진사 글잘 쓴다란 얘기 듣고 배옷을 입고 가죽띠를 맨 선비로서 어떻게 소박한 옷차림. 비단 옷이 아니야. 얼굴과 거동은 신선세계의 사람과 같더구나. 비범해 보였어. 진사님이 절을 하고 하는 말이 외람되게 많은 사랑을 입고 존명을 욕되게 하고 이제야 인사를 올리게 되니 황송하기 말할 수 없사옵니다.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대군은 위로의 말을 하시더라. 괜찮아, 괜찮아. 너글 엄청 잘 쓴다고 유명했었었는데, 오랫동안 명성을 사모하다가 집에서 갓을 마주하고 앉으니 얼굴을 서로 갓을 마주하다 그냥 얼굴보다 서로 대면했으니 방안 가득하니 이것은 나에게 100명의 벗들을 주심이오. 어머, 너내 친구 100명이랑 동급이야. 완전 극찬이지. 진사님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이미 우리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였으나
대구는 진사님의 나이가 어리고 착해서 우리로 하여금 피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지. 무슨 말이야? 옛날에 그랬잖아. 대군이 너네 연애하면 죽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 이름만 알아도 걔 죽어. 라고 이야기했으면 남녀의 만남 자체를 완전히 철저히 막았었어야지. 근데 대군이 마음을 좀 놓고 둘이 얼굴 보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떻게 따지면 대군의 책임도 있지. 대군이 진사님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진사가 어리고 착해서 우리로 하여금 피하도록 하지 않았다. 아, 둘 사이에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갖게 된 거지. 가을 경치가 매우 좋으니 원컨대 시한 수를 지어 이 집으로 하여금 광채가 나도록 해주시오. 진사가 사양하기를 헛된 이름이 사실을 어둡게 하고 말았습니다. 시의 경률도 모르는 소인이 어찌 감히 알겠습니까? 라면서 겸손겸손. 대군이 금년에게 노래하게 하고 부용으로 검은 꽃하게 보련으로 단소 불게 나에게 벼으로 받들게 하시니 어때? 진사랑 운영이랑 제일 가까워. 이 공간적으로. 가까이 서로 위치하게 돼 있어. 위치했어. 그때 내 나이 17세였단다. 난군을 한번 보는데 정신이 어두워지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첫눈에 반했어. 진사님도 나를 돌아보며 웃음을 머금고 자주 눈여겨보더라. 이미 둘 사이의 사랑은 시작된 겁니다. 이때. 진사님이 붓을 잡고 오원사원 한시를 지으니 그 시가 이랬었지. 기러기 남쪽을 향해 가니 궁 안에 가을빛이 깊구나. 시간적 배경. 물이 차가워 연꽃은 구슬되어 꺾이고 서리가 무거우니 국화는 금빛으로 두르네. 라면서 가을의 풍경. 비단자리엔 홍 안에 미녀 아름다운 여인 옷 같은 검은 고줄에는 백운 같은 음일새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역시 둘이 대꾸 노을이 흐르니 한말술이로다 먼저 취하니 몸 가누기 어려워라 취해서 즐거워요 가을날 미녀와 함께 좋은 음악을 들으니 취할 수밖에 없군. 뭐 그냥 이런 시입니다. 대군이 제삼 놀라며 읊으며 놀랬습니다. 천하의 기재로다. 어찌 서로 만나기가 늦었던 것. 너같이 시잘 쓰는 놈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저희 시녀 시빈도 서로 얼굴을 돌리며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시녀들도 어때? 시쓸줄 알잖아. 그러니까 감탄하는 거지. 신선이 학을 타고 진세, 먼지 낀 세상,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이니 어찌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리요? 김진사의 시에 대한 감탄. 대군께서 무의식적으로 자리를 가까이 하시고 진사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진사는 금세의 현재의 제사가 아니로다. 인간 세상의 제주꾼이 아니다. 너 신선이야. 사람이 이렇게 시를 잘쓸수 없어. 내가 그 고하를 논할 바 아니로다. 너무 잘 써서 내 평가 불가. 또한 문장의 필법이 능할 뿐 아니라 극히 신묘하다. 하늘이 그대를 동방, 조선에 태어나게 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로다. 붓을 들어 그릇을 때 먹물이 그릇되어 제 손가락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파리 날개가 그려진 것 같았죠. 저는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씻으려고도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이돌을 만났는데 아이돌하고 갑자기 이렇게 악수를 했어. 오! 손 씻어? 아니지. 안 씻어. 어인 밤중에 이르러 시간을 재촉하니 대군께서도 졸음이 오는지 하품을 하셨습니다. 나는 취했다. 그대는 물러나 쉬라. 이튿날 아침에 대군은 진사님의 시를 제삼 읊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지. 이 정도까지 감탄할 건지.
성산문과 자웅을 겨룰만 하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와, 성산문을 엄청 높이 평가하고 있죠. 진사의 시는 오히려 청아한 맛이 있는 점에서 지나치도다. 너 시가 너무 청아해. 시가 너무 맑고 깨끗해. 그러한 측면만 따져보면 성산문이보다 네가 훨씬 잘 쓰는 것 같아. 그때부터 나는 능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맛이 떨어지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허리띠를 푸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미 상사병에 걸렸어. 잘하는 느끼지 못했는가? 잘하는 그래 내가 잊었군. 이제야 너의 말을 들으니 정신의 맑아짐이 마치 술에 깬것 그때였어. 그때부터였어. 맞아, 맞아. 이거죠. 김진사와 운영의 첫 만남. 잘하니? 운영의 얼굴이 수척해감을 보고 그 이유를 묻고 운영이 김진사에 대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운영이 김진사를 처음 만난 날 사랑에 빠지고 김진사는 운영에게 관심을 갖고 두 사람의 인연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먹물이 손가락에 떨어졌을 때, 이때 먹물 한 방울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 그럼 또 위에다가 그냥 인연의 시작 이렇게 하나 써. 다음 페이지. 그 후에도 대군이 자주 진사와 접촉했으나 저희들이 이제는 또 조금 조심을 하네. 저희들에게 서로 보지 못하게 한 까닭으로 바로 장애물이지. 하지만 대놓고 장애물은 누구예요? 대군이 장애물이지. 대군은 뭐 하고 있어요? 인간의 사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있지. 그렇게 따지면 운영이랑 김진사가 주동인물이라고 하면은 대군은 반동인물이지, 따지면. 하지만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온전히 악인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악인은 특이라고 하는 노비놈이 하나 있지. 슈퍼주니어 이특. 그건 아니죠. 그냥 졸려 하니까 드립 날리는 거야. 속으로 욕해. 괜찮아. 슈퍼주니어를 모른다고?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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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모른다고? 김희철은 확실히 미친놈 같아. 아니 긍정적으로 미친놈 같다고. 어린 시절 봤던 TV 프로그램을 다 기억하고. 가끔 아영 보거든. 와 진짜. 그냥 정말 좋은 쪽으로 미친놈 같아. 칭찬이에요. 매양 문틈으로 엿보았을 뿐입니다. 배옷 입고 가죽 띠띤 선비가 옷 같은 얼굴이 신선 같도다. 외양 묘사. 매양 발 사이로 엿보나 어찌하여 달 안에 이달 아래에 인연이 없는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어질 수가 없어. 안타까움. 낯을 씻어도 눈물로 물을 지우고 눈물. 검은 고를 타면 줄이 울음을 하나는 도다. 안타까움이 어떻게 슬픔으로 확장이 됐지. 한없는 흉중, 가슴에 쌓인 원망. 이 원망은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머리를 들어 홀로 하늘께 사례리라. 아, 제발 하느님, 우리 사랑 좀 되게 해주세요. 소원을 빈대. 그리고 이 시에다 금전 한 꾸러미와 속옷 일습을 동봉하여도 진사에게 전하려 가슴을 태웠으나 그 기회가 없어 그대로 지내었습니다. 그럼 옆에다 써야지. 이시 누가 썼어? 운영. 누구한테 쓰는 거야? 진사. 저 당신 너무 사랑해요. 이거지. 따지면 금사빠지, 금사빠. 요즘은 또 금사빠라는 말도 안 쓰나? 아, 말 쓰기 너무 힘들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그런데 어느 날 달밤에 대군이 문객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진사의 시제를 칭찬하며
진사의 시두 수를 문객들에게 내보였는데 모두 감탄했지. 진사를 한번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대군이 그 자리에서 사람을 보내어 진사를 불렀고 진사가 도착했고 그 모양이 의외로 무슨 근심이 있는지 용모가 초췌하여 풍채가 없고 옛날의 기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진사도 운영이 생각하니라고 상사병에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 대군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진사의 근심하는 마음, 야, 너 걱정거리가 없는데? 구런처럼 연못가를 거닐며 시를 읊느라고 초췌해졌는가? 야, 너 걱정거리가 없는데 시 쓰는데 너무 집중해서 그래? 이 말에는 문객들 모두 크게 웃었죠. 진사가 일어나서 사례했습니다. 한미한 유생이 초라한 별볼일 없는 유생 제가 외람되게 대군의 은총을 받아 복이 지나치고 화가 당돌했는지 질병이 온몸에 얽매여 요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기거를 남에게 의지했습니다. 저 너무 많이 당신에게 사랑받아서 이런가 봅니다. 이제 후한 부르심을 받고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좌중은 모두 무릎을 가다듬고 이 말을 공경했습니다. 가장 연소에서 제일 끝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 장유유서의 관습이 남아있죠? 진사의 앉은편에 제가 있었는데, 아, 내외가 다만 벽한 겹을 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시절에 벽이라고 해봐야 옆에서 숨소리도 다 들릴 만큼 얇은 벽일 텐데. 첫눈에 누구한테 반해본 적 있어? 아, 그래? 그대는? 어느덧 밤도 야심하고, 벽한 겹을 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안타깝지. 안타까움. 다만 벽한 겹이지만 엄청난 장벽이지, 이둘 사이에. 저는 벽에 구멍을 내고 엿보고 있었는데 진사도 또한 그 뜻을 알고 구석을 향해 앉았습니다. 하, 둘이서 서로 지금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는 거지. 이때 저는 밀서를 벽 구멍에 던졌는데 진사는 얼른 받아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신 나간 거야. 둘이 지금 목숨 걸고 있어. 누가 누구한테? 운영이가 김진사한테 보내준 거죠. 걸리면 죽어. 진사는 편지를 열어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왜 슬펐을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정은 지난 날보다 몇 배나 더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제게 답서를 하려고 했으나 자신을 부르는 명이 없어서 홀로 가슴만 태울 뿐이었습니다. 운영이한테 편지 받았지? 이시 받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시를 썼어. 전해줘야지. 이거 남의 손한테 부탁해서 전해줄 수 있어? 아니야, 그거 너무 위험하지. 대군이 김진사를 부르면 그때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직접 전해줘야 되는데 대군이 또 요즘 안 불러? 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속상할까. 운영이 무엇을 통해 김진사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어디가 있어? 벽에 구멍을 통해 김진사에게 밀서를 전달했고, 김진사는 편지를 보고 그리움이 깊어졌습니다. 김진사의 글을 본 문인들의 청으로 김진사가 수성궁에 왔고요. 김진사의 용모가 수척해진 이유는 어떻게? 운영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지. 보고 싶어요. 이거죠. 그런데 진사는 우연히 한 무녀가, 여기서의 무녀는 뭐야? 무당이야, 무당? 동문 밖에 사는데 영험하기가 이름이 높아 자주 수성궁에 출입하면서 대군의 총애를 받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군도 좀 웃긴다. 무당 믿고 있어. 무녀를 시켜 답서를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진사가 무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만약에 무녀가 오케이, 부탁을 들어주면 조력자지. 부탁 들어주나? 들어주죠. 무녀는 나이가 30에 가까웠으나 아름다웠습니다. 일찍이 과부가 되어 춘정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음을 자처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 남자 좋아해. 이런 것들.
그런데 진사가 찾아왔더니 자기가 친이나가 술 안주를 갖추어 진사의 호기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진사 꼬시려고 그랬었대. 진사는 술잔을 들기는 들었으나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아, 술 먹으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오늘은 바쁜 일이 있으니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라면서 눈치 좋게 그 자리를 좀 빠져나가고 있죠. 이튿날 무녀를 찾아갔으나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무녀 입장에서 얼마나 몸이 달아있을까? 진사는 말도 안 하고 다시 내일 오겠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무녀는 진사의 늠름한 풍채에 정념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 남자 무너뜨리겠어. 이렇게. 내가 저 남자 갖겠어. 하지만 진사가 매일 연일 와도 아무 말도 아니하는 것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부끄러워하는 까닭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오, 저 사내 자식, 숫기 없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이 먼저 뜻을 말하고 만류하여 밤이 되거든 강제로라도 동침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무당 여자가 김진사 오늘 밤 내가 강제로라도 덮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었대요. 아침부터 목욕 재소하고 화장 심하게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구슬자리에 꽃방석 펴고 시비를 시켜 일부러 문 밖에서 마중했습니다. 어떻게 나 대놓고 유혹할 거예요 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지. 진사는 그날도 무녀의 집을 찾아왔으나 얼굴 화장, 집안 꾸민 것에 대해 아무 말 없이 다만 심중으로 뭐야 오늘 왜 이래? 뭔 날인가?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무녀가 말하기를 오늘 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이 기쁜 밤이에다. 왜? 어쨌든 강제로라도 너하고 나하고 오늘 동침할 거니까. 옥인을 만나 누구 김진사 옥 같은 남자 너 김진사 만나서 첩은 하늘이라도 오르고자 합니다. 진사는 무녀에게 뜻이 없기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순박한 성정이라 그 모습을 즐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어머 대놓고 여자가 너무 들이대는데 나좀 그렇다 좀 그런데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무녀는 열받지. 무녀가 노여워했습니다. 왜?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과부의 집에 젊은 사내가 왕래하는데 어찌하여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는가? 너왜 조심하지 않냐? 이 시절엔 과부의 문 안에도 들어가지 않아.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그게 예야. 만약 그대가 신통함이 있다면 내가 이처럼 찾아오는 이유를 알죠. 너 엄청 유명한 무당이던데. 진사의 침착한 어조에 음탕한 무녀도 무의식적으로 자리를 고쳐 앉아 신단으로 가서 신에게 인사하고 방울을 흔들며 뭐라고 한참 눈을 감고 엎드렸습니다. 뭐 하고 있어? 신과 접신해 가지고 이제 점치는 거지. 김진사 저 새끼가 나한테 왜 왔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몸을 일으켜 진사에게 말하기를 "남군님 정말 가련합니다. 왜? 사리에 닿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기 어려운 계획을 이루려고 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너네 금지된 사랑하려고 하니 안 됨마. 그 뜻은 이루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3년이 미치지 못하여 황천 사람이 되겠습니까? 너그 마음 접지 않으면 3년 내로 죽어. 이거지. 예언이죠, 예언. 진사가 이 말을 듣고 으쌰하면서 아, 이 여자 다 아는구나. 신무가 말하지 않아도 나 또한 그것을 압니다. 그것 뭐 이루기 어렵다. 나 이러다가 죽는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원한이 맺혀 백약도 해소하지 못합니다. 이 상사병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전하여만 주시면 죽어도 영광이겠습니다. 자신이 무녀를 찾아온 목적. 비천한 무녀인 몸인 까닭에 신사를 인연할지라도 간혹 출입하고 부르시는 명이 없으면 대궁의 궁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궁의 궁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나도 불러야만 가지. 내가 알아서 못 가. 그러나 남군을 위하여 한번 가보지요 라면서 어머 조력자가 돼버렸네.
그러나 진사는 품속에서 한 장의 서신을 꺼냈습니다. 삼가, 잘못 전하여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화의 깃틀, 이거 재앙의 시작을 만들지 마십시오. 무녀도 연소한 진사를 가련히 여겨 자진해서 편지를 가지고 수성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녀도 연소한 진사를 가련히 여겨 조력자야. 궁중의 여러 사람들은 무녀를 괴상히 생각하여 주목했지만 왜? 초대 없이 궁에 들어왔으니까 초대 없이 입궁했으니까. 무녀는 궁중에서도 신의 영험을 자랑할 수 있었기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틈을 봐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저를 운영이죠. 후원으로 데리고 와서 진사의 서한을 저했죠. 방으로 들어와서 뜯어봤는데 이거는 누구? 투 운영. 밑으로 쭉 내려올까요? 어디? 옆 페이지까지 있지? 투 운영. 그냥 쓰는 거예요. 또 옆에다가 프롬 진사. 이렇게 일단 써놓으면 되지. 편지랑 시를 같이 써서 줬어. 앞으로 넘어오죠? 한번 눈으로 인연을 맺은 후부터 사랑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마음은 들떠 있고 넋이나가 능히 마음을 진정 못하고 매양 성쪽을 향하여 몇 번이나 애태웠죠. 나 당신을 향해서 상사병 걸렸어요지. 나 상사병 걸렸어. 너 때문이야. 이전에 벽 사이로 전해준 편지로 해서 운영이의 마음을 전해주는 매개체죠.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환경이 받아들고 펴기를 다하지 못하여 가슴이 메이고 읽기도 반도 못해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적셔서 능히 다 보지 못했으니 장차 어찌하오리까. 저 지금 마음이 너무 당신을 향해 애틋합니다. 이러한 후부터 누워도 자지를 못하고 음식은 목으로 내려가지 않고 벽은 골수, 뼛속 깊숙이 사무쳐 온갖 약이 효험이 없으니 저승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직 소원은 조용히 죽음을 따를 뿐이니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겨주고 신께서 도와주셔서 천우신조. 초월적 존재의 초월적 존재에게 기원한다. 생전에 한 번이라도 이 원한을 풀게 해주신다면 마땅히 몸을 부수고 뼈를 갈아서라도 분골, 쇄신, 천지신명의 영전에 제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예를 갖추어 삼가 부슬렀습니다. 나 당신 때문에 사랑에 빠져서 밥도 못 먹어. 잠도 안 와. 나 죽을 것 같아. 죽기 전에 당신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고서 칠언사운 적혀있다. 누각은 깊고 깊어 중중한데 전형문이 닫혀져 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감, 장애물. 나무 그늘과 그림 그림자는 하나처럼 희미하구나. 꽃은 떨어지고 물은 흘러 구렁에서 흘러나오고 꽃은 떨어지는 거 자연스럽죠. 물이 흘러 구렁텅이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지. 어린 제비는 흙을 물고 난간이로 돌아가는구나. 이것도 엄청 자연스러운 일이죠. 나 빼놓고 자연은 그냥 잘 돌아가고 있어. 베개에 의지하여 호젓몽을 이루지 못하니 꿈도 못 꾸어 잠도 안 와. 전전반측. 창을 열고 남천을 바라보니 기러기가 드물구나. 여기에서의 기러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요? 소식을 전달해주는 매개체지. 소식 전달의 매개체.
그러니까 기러기가 드물어 당신에게서 소식을 알기가 너무 어렵구나. 옷 같은 얼굴은 눈에 있는데 그리움 어찌 말이 없는가. 풀은 푸르고 꾀꼬리는 울고 내 눈물은 옷깃을 적시는구나. 당신에 대한 그리움,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탄. 저는 김진사의 편지를 보고서 소리는 끊어지고 기운이 막혀서 입속으로도 한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세월 가는 줄도 알수 없었습니다. 천치 바보 같고 때로는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시뭐 한번 써봐 하면은 오빠 보고 싶어요 나오겠지. 너 요즘 어때? 몰라요. 너왜 이렇게 맨날 삐짝삐짝 말라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이러했으니 대군의 의혹함이나 타인들의 소문이 괴이함도 무리라고 하지 못할 겁니다. 사실 제가 상사병 걸린 거 누가 눈치채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루는 대군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비취를 부르셨습니다. 야, 너희 10명이 한 방에 같이 있으니까 학업에 방해가 돼. 그래서 너네들 5대5 따로 나눠 놓기로 했어. 너네 10명이 있으니까 놀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운영 잘한 은섬 옥녀 비치는 서궁으로. 옥녀가 말하기를. 그윽한 꽃과 가는 풀, 흐르는 물과 꽃다운 나무가 있어. 가히 산속의 야장과 같이. 참으로 독수하는 집이다. 아, 여기는 서궁은 공부밖에 못하겠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은 사인, 벼슬하는 사람도 아니고 비구니도 아닌데 이 궁궐에 갇혀져 있습니다. 인간 세상, 속세와 단절되어 있다. 신세 한탄이지. 소위 장신궁. 밑에 단어 뜻 나오죠. 장신궁이라야 하는 것이다. 이거 그냥 감옥이야. 이 말을 듣고 좌우의 모든 사람이 차탄, 탄식하는 것을 마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글을 지어 진사에게 보내려고 지성으로 무녀가 오길 빌었으나 무녀가 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진사가 무녀에게 뜻이 없는 것을 알고 그나마 다행이지. 무녀가 앙심을 품은 까닭으로 오지 아니한 것이었겠죠. 야, 내가 한 번은 전해주는데 두 번, 세 번은 못 해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서 11까지만 하고 또 조금 쉬었다 할게요. 어느 날 저녁에 자라니 비밀이 제게 말했습니다. 궁중의 사물들이 매년 중추절이며 음력 9월 9일이에요. 탕춘대 아래 물에서 완사, 빨래하는 일을 행하여 주연을 베푸는데 금년에는 아마 소격서동에서 하는 모양이야. 그런즉 핑계를 대고 무녀를 찾는 것이 상책이지. 무녀를 찾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중추절 행사용으로. 저는 이 말에 동의하여 중추절을 기다렸는데 일각이 여삼추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요. 여러 궁녀와 같이 날짜와 빨래할 장소를 결정하려 했지만 의논이 맞지 않았습니다. 남쪽 궁 사람들은 맑은 물과 흰 돌은 탕춘대 밑보다 나은 데가 없단다. 탕춘대 밑이 빨래하기 제일 좋아. 아주 좋은 빨래터로 좋아. 서궁 사람이 말했습니다. 소격서동 물과 돌은 바깥에서 더 내려가지 아니하니 왜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데를 구하겠는가? 그랬는데 남궁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승낙하지 않아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그날 밤에 두고 말았습니다. 그뒤 남궁 서궁 애들이 서로 빨래하러 가는데 원하는 장소가 달라. 진사를 그리워하는 저의 병이 위중해져서 남궁 서궁 궁녀들이 모여 의논하였대. 어머, 나머지 9명이야. 운영이는 그래도 살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궁 서궁의 궁녀들은 확실히 운영이에게 있어서의 조력자지. 소격서동으로 정했습니다. 중당에 모여 있는데 소기가 말했죠. 하늘이 명랑하고 물이 맑으니까 빨래할 때다. 소격서동에다가 휘장을 치는 게 좋겠지? 소격서동.
여기에다가 요렇게 휘장을 쳐서 요 안에서 빨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못 보게. 여러 사람들 다 반대가 없었습니다. 서궁으로 돌아가 흰 나섬에다 가슴에 가득 찬 슬픔과 원한을 써서 품에 넣고, 왜? 혹시라도 김진사 만나게 되면 이거 편지 전해주려고. 자란과 두 사람이 모든 사람 중에 일부러 뒤쳐 있다가 채찍을 잡은 동복에게 말을 했습니다. 동문 밖에 영험한 무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거기에서 병을 진찰하고 곧 여러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야, 무녀 좀 잠깐 보러 가자. 동복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저는 무녀에게가 공손한 말로 애걸하며 오늘 찾아온 건 김진사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니 소식해 주시면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무당이 그 말대로 사람을 보내서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운영이가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이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김진사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둘이 이제 얼굴 보고 만났겠지. 둘이 만나니 할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줬죠. 저녁에 다시 올 거예요. 여기서 꼭 기다려 주세요. 바로 말을 타고 갔습니다. 왜? 더 늦춰지면 빨래터에서 뭐 운영이 없어졌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찾다가 걸리면 죽는 거야. 목 잘리는 거지. 진사님에게 전한 편지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일전에 무산산녀가 전해준 편지에는 낭랑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편지에 아득했습니다. 낭랑하고 아름다운 소리, 누가 쓴 거? 김진사가 쓴 거. 즉, 당신의 마음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중한 마음으로 읽고 또 읽어보니 슬프고 기뻐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답서를 보내려고 했으나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 연결책이 없으니까. 비밀이 셀까 두려워서, 그렇지, 걸리면 죽으니까요.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보며 날아고자 했지만 날개가 없어서 애가 끊어지고 넋이 사라져서 다만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죽기 전에 이 편지를 통해 평생의 한을 다 말씀드리니 엎드려 바라건대 남군께서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의 고향은 남쪽입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 자식 가운데서도 편벽되게 약간 좀 치우쳐서 사랑하셔서 나가노라도 저 하고자 하는 대로 맡겨두셨습니다. 저 굉장히 어릴 때 자유롭게 살았죠. 부모님은 삼강오륜의 행실을 가르치고 또한 칠언당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부모님들한테 기본적인 윤리, 도덕 교육 받았어요. 저 놀러 다녔다라고 그렇게 난 노는 여자 아니에요, 이거지. 13살 때 대군의 부르심을 받아서 부모님과 이별하고 형제와 멀리에서 궁중에 돌아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빨래 가는 행차에 양금의 시녀들이 다 모였기에 여기에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저 금방 가야 돼요. 눈물은 먹물로 변하고 넋은 비단실에 맺혔으니 바라고 원하는데 제발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요. 이러한 글은 가을을 맞이하여 상심하는 글이고 그 시는 상사의 시였습니다. 제가 말을 타고 무당의 집에 돌아와 봤더니 진사는 하루 종일 흐느껴 울고 있고 실성해서 제가 온지도 몰랐습니다. 왼손에 차고 있던 운남의 옥색 금환을 풀어서, 금가락지를 풀어서, 이건 뭐예요? 둘 사이에 사랑의 징표지, 징표. 이거 보면서 내 생각하세요지. 진사님의 품속에 넣어주고 말했습니다. 남군께선 저를 보고 야박하다 하시고 천금같이 귀한 몸을 굽혀 더러운 집에, 무당집에서 기다리시니 제가 비록 불민하나 깨끗하지 못하지만 또한 목석, 나무와 돌이 아니기에 죽음으로써 허락하리다. 저 당신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 사랑이 이루어지진 않겠네요.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약속을 어긴다라고 하면
여기에 금환이 있사옵니다. 아, 이 금환은 징표인데 무엇의 징표였었어? 사랑의 징표이기도 하면서 당신만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의 징표인 거지. 제갈 길을 총총하고 작별을 고하니 흐르는 눈물이 비와 같았죠. 제가 균사님 귀에다가 대고 제가 서궁에 있으니 계속 대담해지고 있어. 밤을 타 서쪽 담을 넘어오시면 삼생에 있어 미진한 인연을 거의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저 서궁에 있으니까 밤에 몰래 담 넘어오세요. 이거야. 말을 마치고 옷을 떨치고 나와서 국문에 들어서니 여덟 사람도 들어왔습니다. 중추절 어디로 빨래하는 동에 중추절에 어디로 빨래 간다 그랬지? 탕춘대였죠. 아, 소격서동이지? 미안. 소격서동으로 빨래하는 날에 누구? 무녀를 통해서 김진사를 만났습니다. 금환, 금반지, 언약의 증표. 남궁의 궁녀와 서궁의 궁녀와의 갈등, 빨래할 장소에 대해서. 하지만 운영이 전현희는 하나 살려는 놓자라고 하면서 갈등 해소되고 빨래터에 그냥 합의를 본 거지. 됐을까요? 자, 얼마 후에 제가 잘한 일을 보고 오늘 저녁에 나와 진사님의 금석의 약속이 있으니 왜 목숨 걸고 만날 거예요? 금석의 약속은 그냥 굳은 약속입니다. 오늘 오지 않을 것 같으면 내일 반드시 담을 넘을 것이다. 오면은 어떻게 대접할까? 미친년이 정신 나간 거지. 이거 하지 말랬는데. 하지만 그날 밤엔 과연 오지 않았습니다. 진사님이 담을 봤더니 너무 높고 험해서 넘어오지 못하고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둘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거지. 돌아와서 근심하고 있는데 특이라고 하는 어린 종이 있어서 이것을 알고 진사님을 위해 사다리를 만드니 가볍고 능히 거두어 우와 지금식처럼 이렇게 접었다 피는 사다리야.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날 궁으로 가려고 할때 특이 품 안에 털옷과 가죽 버선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넘어가지 어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 봤더니 빛이 낮과 같았습니다. 그 계교를 써서 담을 넘어 숲속에 엎드리니 달빛이 낮과 같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람이 안에서 나오면서 이리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진사가 나가서 절을 했더니 자라니 말을 했습니다. 진사님이 오시는 걸 기다려서 대한 큰 가뭄에 비를 바라듯 하였는데 이제 직접 보게 되었으니 저희들이 살아났습니다. 진사님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당신 잡으러 온거 아니니까 얼른 나오세요. 하고는 바로 이끌고 들어가 진사님이 층계를 거쳐 들어오실 때 저는 창문을 열어놓고 짐승 모양의 금화로에다가 향을 사르고 디퓨저 쇠로 하나 꽂았어. 유리 같은 서안에다 태양광기 책한권 들고 있다가 진사님이 오는 걸 보고 맞이하여 절을 하고 진사님도 답례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떻게 둘이서 몰래 만나고 있는 거지? 몰래 만나고 있어요. 밀회지 밀회. 자란으로 하여금 진수성찬 차려놓고 술을 따라 권하니 석잔을 마시고 진사님이 좀 취한 듯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밤이 얼마나 깊었는가? 자라니 마침 그 뜻을 알고 휘장을 들이우고 문을 닫고 나가느이다. 오, 둘이서 보네. 제가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나아가니 그 즐거움은 가히 알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즐거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즐거움인 거야. 본능 같은 거지. 밤은 이미 새벽이 되고 달근 무달근 날세기를 재촉하기에 진사님은 바로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그렇지, 떳떳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후부터는 어두울 때 들어와서 새벽에 돌아가시니 그렇게 하지 않는 저녁이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깊어가고 정은 두터워지고 스스로 그치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심해졌어요. 이 때문에 궁중 안에 눈 위에 문득 발자취가 나게 되었습니다.
궁인들이 그 출입을 알고 위험하다 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소문났어. 너 안평대군이 알면 이거 진짜 위험해. 그냥 못 넘어가. 김진사와 운영이 사랑의 인연을 맺습니다. 바깥사람, 외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한 수성궁의 규율을 여기고 김진사와 운영이 은밀하게 인연을 맺습니다. 김진사와 운영, 사회적인 관습보다 인간의 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됐나요? 하루는 진사님이 좋은 일의 끝이 화가 될까 두려워서 좋은 일의 끝이 화가 됩니다. 호, 사, 다, 마. 근심하고 있는데 특이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저의 공이 매우 컸는데 왜 얘기하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아이템 몇개 줬잖아. 상을 논하시지 않으니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저한테 좀 인사 좀 하시죠. 진사님의 얼굴빛을 보니 근심이 있는 것 같아 알지 못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보지 못한즉 병이 마음과 골수 뼛속에 있고 보았더니 헤아릴 수 없는 죄가 있으니 어찌 근심하지 않겠는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진퇴양난 진퇴유곡. 그러면 남몰래 얻고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진사는 그렇게 하고 그날 밤 특이 개교를 저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노비지만 지모 지혜가 있어 똘똘해. 그 개교로 나를 가르치니 그 개교가 어떠한가요? 저는 허락하여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도망갈래? 얘기했더니 오케이 했잖아 지금. 저는 허락하여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대군이 주신 의복과 보화가 많은데 이 물건들을 버리고 갈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 열필이 있다 해도 다 운반할 수 없습니다. 부러운데. 진사님이 돌아가셔서 특이에게 말했더니 특이 기뻐하면서 뭐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의 벗 중에 힘이 센자 20여 명이 있는데 이 무리로 하여금 운반케 하면 태산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과장을 섞어서 오케이. 짐 옮기는 거 내가 도움을 주겠다. 밤마다 수습하여 일주일 만에 바깥으로 운반하기를 마치고, 와,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거지. 궁 안에 있었던 재물을 바깥으로 조금씩 빼돌려서 특이 그거를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숨겨놨겠지. 특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화는 집에 쌓아두면 상전이 의심하니 산 중에 구덩이 파고 깊이 묻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특의 계략이지. 꿀꺽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특은 이 보화를 얻은 후에 저와 진사를 산골에 끌어가 죽이고 진사를 죽이고 저와 재물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진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 특을 믿었던 거지. 하루는 진사님이 대궁의 궁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자, 이제 도망갑시다. 내가 지은 글로 인해 대군이 의심을 품고 있으니 오늘 밤 도망가야 하오. 오늘 밤에 도망가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소. 오늘이 도망가는 그 날입니다. 지난밤 꿈에 한 사람을 보았었는데 얼굴이 흉악하고 모돈 다누라 칭하면서 이미 약속한 바 있어 장성 밑에 오래도록 기다렸다 하기에 깜짝 놀라서 꿈의 징조가 상사롭지 않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계획 실행 안 됩니다. 꿈이 너무 안 좋아요. 꿈은 허망하다고 하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겠소? 야, 그냥 오늘 튀자. 그 장성이라고 말한 것이 궁이며 장성은 궁궐이고 그 모돈이라고 말하는 것은 특이니 어디가 있어? 모돈이라고 말하는 것은 특이 근데 어때? 얼굴이 흉악한 특. 남군님은 그 노복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가요? 그특 믿을 만한 앱니까?
그놈이 미련하고 음흉하지만 전일 나에게 충성을 다했으니 어찌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겠소. 특을 신뢰하고 있다. 남군님의 말씀을 어찌 거역하겠지만 자라니와 나이의 정이 형제와 같으니 이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 뭐 오늘 도망가겠다라는 이야기. 자라니 좋아 그렇게 해 얘기하나? 안아줘. 자라니가 놀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야, 니네 즐긴 지가 오래됐는데 어찌 스스로 화근을 빨리 하게 하느냐. 야, 적당히 해라, 니네 둘이. 한두 달 동안 서로 사귐이 또한 족하거늘 담을 넘어 도망하는 것은 너 그거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대군이야, 대군. 맘만 먹으면 너네 둘이 못 잡을 것 같아? 천지는 한 그물 속 같으니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도망간들 어찌 가겠는 거냐. 너네 도망 못 가. 잡히면 너만 죽는 줄 알아? 꿈자리가 상서롭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만약 길하다고 하면 네가 기쁘게 가겠느냐? 좋은 꿈 꿨으면 너 웃으면서 도망갈 거야? 마음을 굽히고 뜻을 누르고 정절을 지켜 평안히 있으면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너 적당히 하고 편안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일 벌리지 마. 그게 하늘의 뜻이야. 그게 너의 운명이야. 되게 슬프다. 너의 얼굴이 좀 쇠하면, 너 조금 늙어서 못생겨지면 대군의 사랑도 줄어들 것이다. 그냥 상황 봐서 대군 마마, 제가 너무 요즘 아파서요. 병이라고 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해 줄 것이다. 야, 몇 년만 버텨. 이때 남군과 손잡고 집에 가서 백년회로 하는 게 제일 큰 계교. 그게 제일 베스트 계획이지. 너 이런 거 생각은 해봤어? 야, 몇 년만 참으면 되는데 왜 당장 너 도망가려고 그래? 정신 나갔어? 이제 그와 같은 계교를 당하여 네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감히 하늘을 속일 수 있겠는가? 너 하늘 속일 수 없어. 네 계획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류하고 있죠. 진사님은 일이 이루어질 못할 것을 한탄하면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나갔습니다. 김진사가 지은 무엇을 시로 대군이 의심을 품자 화를 입을까 두려워 함께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누구? 말리는 애 누구지? 자란의 반대로 도망갈 계획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루는 대군이 서궁 수연에 와서 철쭉꽃이 만발함을 보시고 시녀에게 말하여 오원절고를 지어 올리게 하시고 대군이 칭찬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글이 날로 발전함으로 내 가상이 여기지 마. 야, 운영이, 너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 있지?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김진사의 상냥문에도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었는데, 너 김진사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저는 즉시 뜰에 내려 머리에 땅을 대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운영이 몇 번째 의심받고 있어? 두 번째 의심받고 있어. 한번 의심을 보이고 그때 죽고자 했느나 그땐 아직 나이가 20 미만이고 부모님 보지 않고 죽으면 지하에서도 저승에서 죽어서도 유감 있는 까닭으로 살기를 도모하여 여기까지 이르렀다가 또한 이제 의심, 세컨드 의심이 나타났으니 한번 죽기를 어찌 애석히 여기리까? 엄청 좀 태연하게 너무 거짓말 잘하지 않아? 이렇게 저 죽어버리고 그렇게 의심할 거면 저 죽어버릴 거예요. 이러고 얘기하는데. 비단 수건으로 스스로 난간에다 목을 메었으니 대군이 크게 노하였으나 마음으로는 정말 죽이고 싶지 않은 고로 자란으로 하여금 구해서 죽지 못하게 했습니다. 진사가 그날 밤 들어오셨으나 저는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자란으로 하여금 맞이해 드려 술 석잔 권하고 편지를 주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뭐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형사들이 서서히 이제 범인의 증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서 저 새끼가 범인이다라고 이제 이미 찍었어. 그리고 이제 체포 직전인 거야. 이후로는 다시 볼 것이 없을 것이니 삼생의 인연과 삼생의 인연이라고 이야기하며 요거 불교 사상이죠. 오늘 밤으로 다한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오. 혹 하늘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마땅히 구천지야 저승에서 서로 찾게 되겠죠. 진사는 편지를 받고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마주보다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나갔습니다. 자라는 철양하여 참아 볼수 없어 몸을 숨기고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자란도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지. 진사가 집에 들어와서 편지를 뜯어봤더니 박명한 운영은 두번 절하고 엎드려 말합니다. 제가 변변치 못한 자질로 남군님께 유념하여 주시고 서로 생각을 몇날 하며 서로 바라보기를 몇번 하다 다행히 하룻밤 즐거움을 나누었을 뿐 부부 사이의 남녀간의 즐거움 운, 우, 지, 정 바다같이 크고 넓은 정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사 좋은 일에는 조물주의 시기심이 많아서 아까도 썼었죠? 호사다마 궁인들만 알고 대군이 의심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화가 다가오는데 점점 포위망이 좁혀져 오고 있어요. 남군께서는 작별한 후로 저를 가슴에 품어두시고 상심치 마십시오. 힘써 공부하셔서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길 오르고 후세의 이름을 날려서 양명 어후세 출세하란 얘기지. 부모님 기쁘게 하시죠. 제 의복과 보화는 모두 팔아서 부처님께 바쳐서 여러 가지 기도하시고 확실히 불교 사상이 담겨져 있죠. 정성을 다해 소원을 내면 삼생의 미진한 연분을 후세에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이거지. 진사는 편지를 다 보지 못하고 기절해서 땅에 넘어지니 집사람들이 나와서 구했고 다시 깨어났습니다. 궁인이 무슨 말로 했길래 이렇게 죽으려 합니까? 진사는 다른 말안 하고 한 가지만 말했다. 운영이가 궁 밖으로 꺼내놓은 제보, 재산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장차 다 팔아서 부처님께 오랜 약속 실천하겠다. 특이 와서 생각해 보기를 궁녀가 나오지 않으니 그 재물은 다내 거다. 요호! 벽을 향하여 남몰래 웃었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하루는 특이 스스로 옷을 찢고 코를 쳐서 피가 흐르게 하여 온몸을 더럽히고 머리를 흐트려 맨발로 땅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이거 계략이지 계략. 도둑놈 만났어요. 강도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외로운 한 몸이 산중을 지키다가 도적이 습격해서 목숨 걸고 도둑쳐왔습니다. 우와, 그 재물만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도적한테 습격당해서 매맞았겠습니까? 라면서 되려 큰소리치고 뒤집어 씌우고 있지. 얼마 후 진사님은 특의 소행을 알고 노복 십여 명을 거느리고 불의의 그 집을 수색해서 봤더니 금가락지와 한 쌍의 문남보경 거울 하나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 다 팔아치웠었더라고요. 라고 하는 거지. 대군이 운영의 시를 보고 의심을 하고 자결하려는 운영을 자라니 구하고 운영이 김진사에게 작별을 구하고 김진사는 특이 제보를 가르친 사실을 알아채고 특이의 집을 습격했으나 남는 제보가 없었습니다.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에 고소도 못해. 이렇게. 그치. 이거 근데 어디서 나셨는데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운영이가 줬는데요? 궁녀인데요? 미치셨네요? 이렇게 나오겠지. 소문이 엄청 빨라. 이 말이 전파되어 궁인이 대군께 고하니 대군이 대노하여 남궁인으로 하여금 서궁을 찾아보게 했더니 서궁에 누구 있는데 운영이 있는데지.
저의 의복과 보화가 전부 없어져서 다섯 사람을 뜰에 붙들어 놓고 형장을 차려놓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것들이시 딴 놈들 만나지 말라고 그랬더니 딴 남자 만나고 내가 준 재산, 내가 준 선물들 다 밖에다 빼돌려? 다섯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징계하라. 일벌백계. 몇대 때리는지 세지 말고 죽을 때까지 때려. 다섯 명의 궁인이 호소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말 한마디는 하겠습니다. 은섬이가 초사를 이룹니다. 요거 이 15번부터 끝에 부분까지는 제가 또 링크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 요게 해남 출판사에는 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걔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걔네 한번 더 보고 오세요. 특히 여기 5명이 다 말하는데 말하기 방식이 문제 낼게 많아. 그래서 걔네는 꼭 보고 오시라. 은섬이 초사를 올리니 은섬이 말하기를 이성 간의 정욕은 인간의 음양에서 타고난 것으로 상하기 천이 없어 사람으로서 가지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성 간의 정욕은 이거 완전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깊은 궁에 들어오면 한 마리 외로운 새가 되어 꽃을 보면 눈물을 가리고 달을 대하면 넋을 사르니 매화나무에 날아든 꾀꼬리를 쌍쌍이 날게 하지 못하며 인위적으로 사람의 정을 막는 것이고 주렴 사이로 드는 제비로 하여금 둘이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스스로 부러워하는 뜻이 있어 질투하고 시기하는 감정입니다. 저희 남자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니까 꾀꼬리 두 마리 사이좋게 날아다니며 걔네 둘이 일부러 찢어놔요. 제비 두 마리가 와서 집 짓고 있으면 하나는 아내고 하나는 남편이겠지. 집못 짓게 해요. 저희 솔직히 꾀꼬리하고 제비한테 좀 꼬라지 부립니다. 이거지. 한번 궁의 담장을 넘어가면 인간의 즐거움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못하는 우리들이 어찌 힘으로 할수 없는데 마음을 참을 수 없겠습니까? 인간의 본성 막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없죠. 다음은 자라니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죄가 측량하기 어려운 데가 있으나 마음에 품은 바를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모두 여왕의 백성들의 천한 여자이옵니다. 남녀 간의 정욕이 유독 없겠습니까? 궁에 들어온다고 남녀 간의 정욕 없어집니까? 아니죠. 목왕 왕자도 요지의 즐거움을 상사하고 항우 같은 영웅도 장막 안에서 눈물을 금입니다. 훌륭한 왕도, 천하의 영웅도 남녀 정욕이 있습니다. 대군은 어찌 특별히 운영으로 하여금 은우의 정을 얻게 하려 하십니까? 김진사는 당대의 호걸이고 여기 봐. 걔네 둘이 맺어진 건네 탓이야.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진사의 곁에서 벼루를 받들게 한 것도 주군이 명한 겁니다. 네가 짝지어준 거나 마찬가지야. 운영은 올해 심궁에 갇혀 가을의 달과 봄날의 꽃을 보고도 매양 성정을 상하고 오동잎 지는 소리와 밤비에도 간장이 몇 번이나 끊어졌습니다. 한번 아름다운 진사를 보고 상심하고 실성하여 병이 골수에 들어서 장생불사의 약으로도 효험하기 어렵습니다. 운영이 상사병 걸려서 그거 치유 못해요. 저의 생각에 한 번은 김진사로 하여금 운영이 만나보게 해서 두 사람 원한 풀은 그냥 둘이 사귀게 해줘요. 주군의 적선, 선을 쌓는 건 이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주군께서는 첩의 몸으로 운영의 목숨을 잊게 하십시오. 그냥 둘이 살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운영이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주군의 은혜는 산 같고 바다 같습니다. 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은 하나의 죄에 하나요. 전후 두 번이나 글을 지을 때 의심받으면서 진실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죄고, 저 때문에 서궁에 무죄한 사람들이 죄를 입게 한 것이 제
죄세 번째입니다. 이세 가지를 짓고 살더라도 무슨 얼굴을 들겠습니까? 저 혹시라도 지금 살려준다라고 해도 저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소고기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빨래하러 갈때성 안으로 가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고 한거저 때문입니다. 자라니 밤에 남궁으로 와서 간절히 청해 제가 그 뜻을 안타깝게 여겨 여러 뜻을 물리치고 다른 겁니다. 솔직히 운영이랑 김진사 만나게 하는데 저도 도와줬습니다. 운영의 회절은 그 죄가 저의 몸에 있고 운영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의 몸으로 운영의 목숨을 이어주십시오. 대신 죄를 청하고 있죠. 차라리 절 죽이세요. 대신 죄를 청함. 이에 대군의 노여움이 풀어져서 와, 이 여인들 사이에 끈끈한 이 우정. 차라리 날 죽이라. 저를 별당에 가두고 다른 궁녀 돌아보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살려주셔도 죽어버릴 거예요. 진짜 죽어서. 자결했지. 대군이 서궁의 궁녀를 죽이라 명내리고 궁녀들이 운영을 비호하는 글을 써서 대군의 노여움을 풀게 했다. 별당에 갇힌 운영이 자결했습니다. 요즘은 자결 자살 이런 말안 쓰고 극단적 선택 뭐 이런 말 쓰죠? 예, 자살이란 말을 이제 언론에서 안 써. 그냥 극단적 선택이라고 그러지. 16번 하고 저 조금 한 바퀴만 좀 돌고 올게요. 진사는 붓을 잡아 기록하고, 운영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지? 운영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유영이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진사는 붓을 잡아 기록하고 운영은 옛일을 당겨 이야기하는데 매우 자상했다. 두 사람 마주보고 슬픔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다가 운영이 진사 보고 말했다. 자, 지금부터는 남군님 네가 이야기 받아서 하세요. 진사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누구야? 서술자가 진사야. 운영이 자결하도 모든 궁인들이 통곡하지 않은 사람이 없이 부모가 돌아간 것처럼 했습니다. 저도 공불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 구천의 영혼 죽은 운영을 위로해 주고자 금팔찌와 보경을 다 팔아 40석을 사서 청령사로 보내어 제를 올리고자 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아이 병신 아씨 특이 또 불러 씨. 전일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 줄게 특. 내가 운영을 위해 초례를 베풀고 불공을 들여 기원을 할 거니까 네가 가지 않겠냐? 특이 즉시 절로 가서 3일을 궁둥이를 두드리며 누워서 놀다가 지나가는 마을 여인을 강제로 끌고 들어와 승당에서 수십 일을 지내고도 제사를 지내지 않아 중들이 분하게 여겨서 제를 올리라고 했더니 특이 맞이 못하여 너내 대신 가서 운영이 좋은 데 가라고 제를 좀 지내줘 그랬는데 제를 지내지 않고 여자 하나 납치해 나가놓고 그렇게 감금해 놓고 있는 거지. 스님들이 너뭐 하는 짓이야 했더니 알았어 제를 지내면 될거 아니야. 소원을 비는데 무슨 소원을 빌어? 진사 오늘 죽고 운영이 다시 살아나서 내 마누라 되게 해주십시오. 미친놈이지 이거. 3일 밤낮으로 말을 계속 이렇게 해. 특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헴 운영하시는 반드시 살 길을 얻을 겁니다. 제를 올리던 맘 저의 꿈에 나타나 정성껏 발언해 주니 감사한 마음이 이루 할따가 없으면서 절하고 울고 중들도 그렇게 꿈을 꿨습니다. 제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서 제 꿈에 나타나서 운영이가 고마워 나 좋은 데 갈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병신씨. 저는 책 읽고 청령사에서 머무는데 특이한 일을 자세히 듣고 이제 사실을 알았지. 분함을 이기지 못해 목욕 제기하고 부처님한테 빌었어. 뭐라고? 특이 저 새끼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 소원 들어줬어. 특이 7일 만에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사필귀정.
이러한 후부터 저는 세상에 뜻이 없어 새 옷으로 갈아입고 고요한 곳에 누워 나흘을 먹지 않고 한번 탄식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몸이 되었습니다. 김진사가 불공을 올리고 간악한 특은 우물에 빠져 죽음. 김진사도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을 맞이함. 그래도 어때? 지조절개가 있어? 쓰기를 마치자 붓을 던지고 두 사람은 슬피 울면서 능히 스스로 그칠 줄을 모릅니다. 유영은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김진사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말하기를 저희가 원한을 품고 죽었지만 염라대왕이 죄 없음을 가련히 여겼고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죽었는데 죽은 상태에서 둘이 같이 다니고 있잖아. 그쵸?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이 인간보다 못하지 않은데 나 우리 둘이 너무 좋아요 지금.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은 어떡하겠습니까? 이로써 인간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염라대왕이 어유 이 안타까운 커플들 너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줄게 했더니 아 싫어요 이런 거지. 됐을까? 지금도 너무 좋거든요. 다만 오늘 저녁 슬퍼한 이유는 와 사실 제일 미운 건 누굴까? 안평대군이지. 그렇지 않겠어? 아닌가? 오 안평대군이 허락해줘. 야 됐어, 야 너네 둘이 사귀어 씨. 그랬으면 됐을 텐데. 그럼에도 오늘 슬퍼한 이유는 대군이 죽고 고궁의 주인이 없고 까마까치가 슬피 울고 사람이 자취에 이르지 않아서 그랬을 뿐입니다. 그래도 옛날에 몸담갔었던 곳인데 여기가 쫄딱 망한 거 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거지. 거기에다 새로 병화를 겪은으로 아름답던 집이 빛나던 집이 재가 되고 섬돌, 담이 무너지고 꽃들만 있고 뜰에는 풀만 있고 찬란하던 옛날의 모습이 바뀌지 않지만 인간사 변화가 이와 같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는 이유는 인생 무상 느껴서 그렇습니다. 궁이 완전 망해서 없어졌죠. 맥수지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들 천상의 사람입니까? 왜 갑자기 이말 나와? 천상의 즐거움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네 천상의 사람이에요? 예, 저희 원래 천상의 신선이고 옥황상제 모시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반도를 따가지고 운영이랑 같이 먹다가 발각되어서 전세의 적하, 전세, 인간 세상이 적하, 내려왔습니다. 요런 걸 뭐라 그래요? 적강 모티브라고 합니다. 인간의 괴로움 고루 겪다가 옥황상제께서 이전의 허물을 용서해서 삼천궁으로 올라가서 다시 옥황상제 앞에 상제를 모시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됐나요? 옥황상제 좀 쪼잔하지 않아? 복숭아 하나 좀 먹었다고? 그치? 아, 근데 그럴만. 천년에 한번 열리는 거예요. 아, 열받을 수 있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봤는데 저 천년에 한번 열려. 아, 열받을 것 같긴 해. 이렇게. 김진사가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운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버린들 바다가 육지라면 상전벽해 상전벽해 우리들의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우리들의 사랑 포에버. 오늘 저녁은 존군을 서로 만나 이렇게 따뜻한 정을 나왔으니 여기서의 존군 누구? 유영이. 속세에 인연이 없으면 어찌 이렇게 만났겠습니까? 바라건대 이 원고 뭐예요? 내용. 운영과 진사의 사랑 이야기인 거죠. 돌아가서 뭇 사람들의 입에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전해주세요. 김생이 취하여 운영의 몸에 기대어 시한수를 읊었다. 꽃 떨어진 군중이 연작자.
제비가 날고 있으니 봄빛은 얘와 같지만 주인은 아니구나. 수성궁이 폐허가 된걸 얘기하고 있는 거네. 달밤 가운데 달빛은 차가운데 푸른 이슬은 차갑게 푸른 털옷에 젖어 있더라. 운영도 실을 읊습니다. 고궁이의 화류는 새 봄빛을 띠었고 꽃과 버드나무 그대로. 오랜 세월의 호화로움은 자주 꿈 가운데 들었구나. 인간의 호화함은 이제 사라짐. 오늘 저녁에 와서 놀면서 옛 자취를 찾으니 슬픈 눈물이 스스로 수건에 젖음을 금치 못하리라. 슬픔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구나. 유영이 취하여 잠깐 누워있다 산새 소리에 깨어났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각, 몽.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창망 아득한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없고 책만 있었다. 꿈속의 이야기와 현실을 연결해주는 꿈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유영은 쓸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어. 아, 유영 이것도 이상한 놈이야. 신책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장 속에 감추어두고 때때로 보면서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려니까 지 혼자 보고 있어. 침식을 전폐했다. 명산을 두루 다니다가 그 마침발을 알수 없다고 했다. 김진사와 운영이 이야기를 맞추고 인간 세상의 유한함을 슬퍼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라 그랬나? 사연이라 그랬나? 자신들의 뭐 이야기 사연이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꿈에서 깬 유영은 너무 슬픈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감정이입했어. 식음을 전폐하고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됐나요? 뒷페이지 빈칸 채우시면 됩니다. 시작!